안녕하세요, 피터라이더입니다. 오늘은 네, 제가 자신있어 하는 네, 크릿 레이스의 영상으로 왔는데요. 지금 초반 영상이 좀 날아가서 이제 여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고요. 제 채널 보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리테리움이 궁금하시다면 이제 영상 네, 오른쪽 위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로드와 크리테리움의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크리테리움은 이제 보통 1시간 내외의 이제 짧은 대회로 주로 이루어지고요. 비교적 짧은 코스를 주회로 돌면서 이루어지고, 이제 그 인텐시티가 이제 로드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로드는 중간중간 이제 휴식도 하고 보급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만, 크리테리움은 뭐 언덕이라든지 코너 등에서 이제 변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짧고 굵게 타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네, 대회의 이제 코스를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 위를 보면은 이제 코스 프로파일이 나오는데요. 이제 결승선 쪽으로 가다가 결승선이 이제 한 10시 정도에 이제 조금 삐죽 튀어나온 부분이 결승선이고요. 이 결승선을 지나자마자 거의 180도를 도는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그 코너를 돌아서 내리막을 내려온 후 완만한 오르막, 그 다음에 10%가 넘는 오르막으로 해서 이제 피니쉬를 하는 그런 공원을 도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지금 이제 티타늄 차도 있죠. 그래서 크리테리움은 아무래도 로드보다 낙차의 위험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카본보다는 뭐 알루라든지 뭐 스틸이라든지 티타늄 이런 식의 자전거를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넘어가세요. 이제 중반쯤으로 가면서 이제 팀에서 이제 전략을 조금씩 시도를 하죠. 앞에서 조금씩 갭이 생기고 있는데요. 지금 튀어나간 친구 역시 저랑 같은 팀이기 때문에 전혀 쫓을 이유가 없죠. 속도를 오히려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속도를 조절을 하면서 다른 팀의 선수가 쫓아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역시 다른 팀이 쫓아가고 이거를 같은 팀인 저는 쫓아만 가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택을 날리면서 타 팀의 체력을 좀 소모를 시키고 자기 팀에서의 마지막 스프린터가 마지막에 피니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식의 팀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코스의 경우에는 이제부터 시작하는 어필, 네, 이거를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갑니다.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4% 5% 이제 와트 역시 이제 600, 700까지도 올라가죠. 프로에서 한 10%에서 11%까지 아마 언덕이 올라갔던 것 같네요. 그래서 짧지만 꽤나 이제 가파른 언덕이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나 페이스를 잘 유지하고 앞에서 나오는 어택, 제 오른쪽에 이미 벌써 한 바퀴가 뒤쳐진 선수가 나왔죠. 현재 네, 제 경우에는 스프린터기도 하고요. 이렇게 짧고 굵은 언덕, 그다음 막 바로 피니쉬가 있는 코스가 이제 제 전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신이 있던 코스였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폭발시키는 네, 그런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브레이커에만 잡아주고 막판 스프린트로만 끌고 가면은 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좀 있었습니다. 네, 오른쪽에 제가 있다고 앞에 라이더에게 알려줬죠. 네, 앞에 두 라이더 역시 저희 팀원이 되겠고요. 전혀 쫓을 이유가 없죠. 제 성향 자체가 이제 스프린터면서 이제 한 2분에서 3분까지의 이제 파워가 가장 장점이기 때문에 네, 짧고 폭발적인 언덕으로 네, 운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가장 선두에 섰는데 이거를 이제 어택을 찍고 나가서 이제 상태를 볼까 아니면 그냥 좀 기다리면서 막판까지 끌고 갈까를 고민을 하다가 막판까지 끌고 가면은 제가 이제 손해볼 게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막판까지 그냥
사람들과 같이 가기로 결정을 하고 페이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오르막을 오르게 되겠고요. 이 오르막을 뭐 10번 이상 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만 해주면 되도록 되겠습니다. 현재 앞으로 나오는 라이더가 좀 그라인더라고 해서 이제 케이던스가 좀 낮은 스타일의 라이더인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컨디션을 봐가면서 이 선수가 얼마나 지쳤는지를 판단하면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케이던스를 이제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언덕에서 한 80에서 90 정도, 그리고 이제 스프린트를 할 때는 뭐 100 이상으로 좀 돌리는 편이고요. 최대한 이제 옵티멀한 기어비를 찾도록 이제 자주 변속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코너를 돌고서 바로 변속을 해서 따라가고 이게 180도로 도는 코너 이후에 이제 파워를 올려주게 되면은 뒤에서 쫓아오는 선수들이 파워를 훨씬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코너 후가 가장 좋은 어택 타임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왼쪽 앞에서 어떤 선수가 찍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무도 놔주지 않죠. 이게 이제 가파른 언덕 후에 살짝 이제 내리막이 나오면서 평지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턴이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좋은 어택 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위험하다는 거를 바로 눈치채고 제가 쫓아가고 있죠. 여기서 어택을 해버리고서 이제 코너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고 나면은 네, 내리막부터 해서 도망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코스에서의 가장 좋은 어택 지점은 네, 오르막을 오르자마자 되겠고요. 코너를 돈 후에는 선두를 설 이유가 없기 때문에 후미를 보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추이를 보여드리겠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내리막에서 어택을 하는 거는 좀 효율이 안 좋은 편입니다. 왜냐면은 속도가 높을수록 뒤에서 드래프트를 할 수 있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요. 어택을 치기에 제일 좋은 구간은 이제 속도가 나지 않는 구간, 오르막이라든지 코너가 되겠고요. 따라서 네, 내리막에서 어택을 하게 되면 뒤에 선수가 더 쉽게 따라올 수가 있죠. 네, 간간이 보이는 이제 네, 한 바퀴째를 따라잡힌 라이더들은 다음 랩에서 수거가 되겠고요. 여기서 다시 오르막을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냥 간단, 네, 전략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피니쉬에서의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모든 어택만 커버해주고 네, 지금 빈웨이님도 치를 보면서 올라가게 되겠죠. 옆 사람과의 이제 차이만 봐가면서 눈치를 봐가면서 가는 거죠. 이 사이클이라는 게 이제 절대 기록 경기가 아니라 상대 기록 경기이기 때문에 다른 라이더의 이제 차이만 봐주면 되는 굉장히 눈치 싸움과 정치적인 스포츠입니다. 현재 여기가 마이너스 1도, 이제 거의 평지로 해서 네, 지금 0도, 완전 평지로 살짝 어필이긴 하지만요. 여기가 이제 피니쉬 라인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어필 회님이 몇 바퀴가 남았냐고 몰라서 지금 6바퀴 남았다고 제가 알려줬고요. 네, 코너는 이제 코너에서 뒤를 서게 되면은 라인을 선택할 수 있는 네, 옵션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앞사람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최적이 아니더라도 네, 지금 어택을 커버하려고 1000화트까지 쓰죠. 무조건 어택을 이제 방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파워를 소모하더라도 따라가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방금 여태를 커버하면서 4명의 갭이 만들어져서 뒤에서 알려줬고요. 4명이서 갈 수도 있겠는데 뭐 저는 네, 리드를 할 이유가 없죠. 그냥 앞에 선 친구가 체력을 소모하도록 유도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따라가기 때문에 앞에 라이더의 이제 코너 라인을 따라가게 되죠. 옵티말한 라인은 아니지만 따라만 가주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프림 랩이라는 거를 언뜻 들은 것 같아서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데 뭐 당연히 안 가르쳐 주겠죠. 근데 네, 프림이라고 해서 이제 상품이 걸려있던 랩이었고요. 네, 여기 후지를 타는 네, 친구는 이제 꾸준 좀 클라이머 스타일에 꾸준하게 파워를 내는 스타일이지 이제 폭발적인 파워를 내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저 친구를 따라가다 보면 그 앞에 갭이 생기는 네,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제끼자고 한 거고요. 네, 선두와 지금 두 번째 라이더를 보면 케이던스가 확연히 다른 걸 알 수 있죠. 네, 갑자기 옆이 노래님이 어택을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별 의미가 없고요. 이제 두 바퀴가 남은 상황이 되겠고요. 왼쪽 보시면은 숫자로 두 바퀴 남았다고 심판이 알려주고 있죠. 두 바퀴가 남은 상황에서 네, 3위의 포지션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죠. 유지만 해주면서 네, 저렇게 방금처럼 저렇게 솔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라이딩하면 굉장히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니 네, 지양해 주시고요. 네, 제가 이제 어필해서 이제 어택을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앞에 라이더가 뭐 체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건 수정될 수 있고요. 네, 한국말로 소통이 되니까 참 편하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저희끼리는 비밀로 작전을 수행할 수도 있고 이제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랩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점점 뒤에서 라이더들이 앞으로 올라오고 있게 되겠고요. 이제 페이스가 떨어지면 바로 찍고 나가려고 했는데 네, 351 라이더가 생각보다는 페이스를 찍고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아니라고 하고 있죠. 이 정도로는 그냥 쫓아만 가면 되고요. 여기 지금 선두 라이더는 저희를 떨어뜨리지 못하면은 우승할 수 없다는 거를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것도 안 하면 이도 저도 안 되니까요.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좀만 더 앞을 세우고서 이제 마지막에 추월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바퀴가 시작이 되었고요. 평지 피니쉬의 경우에는 이제 포지셔닝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제 앞에 라이더 리드아웃이라든지 생각할 게 많은데 짧은 어필로 이제 해서 끝나는 피니쉬의 경우에는 그냥 네 그냥 파워 높은 놈이 이깁니다. 그냥 스프린트를 잘하는 놈이 이기기 때문에 저에게 아주 유리한 코스고요. 네, 마지막으로 접어들면서 네, 약한 오르막이 끝나면 바로 제끼자고 얘기를 해놨고요. 네, 계획대로 된다면 제가 우승을 하겠고 이제 어피노님이 2위를 네, 차지하게 되는 계획을 네, 중간중간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현재 우측에도 라이더가 있고 이제 안에 갇혔죠. 그래서 좀 이제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탈출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계속 오른쪽 눈치를 보면서 튀어나갈 수 있는 틈을 보고 있습니다. 자, 틈이 열리자마자 이제 제가 튀어나가게 되겠고요. 간단하게 그냥 찍고 나가서 그냥 우성선까지 들어가면 됩니다. 빌노예님이 먼저 앞에 서고 제가 따라가면서 변속을 한 후 다시 랜싱으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마지막 이제 성냥을 태울까 이제 태워야 하나 하고 이제 뒤를 이제 돌아보게 되는데요. 뒤를 봤더니 아무도 없어서 성냥 태울 필요도 없이 그냥 그대로 피니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에 따라서 이제 전략도 이제 수정을 하고 이제 자기한테 맞는 코스에서는 이제 네,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이런 작전들을 수행을 하면은 네, 굉장히 재밌게 레이스를 할 수 있다는 거 네,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